HDC 현대산업개발이 관심을 보이던 반포 사업지들에서 한 발짝 물러난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와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입니다. 수주에 성공했던 반포 3주구는 조합과 갈등을 겪다 조합이 시공자 지위를 해지했습니다. 신반포 15차는 현장 설명회 등에서 적극성을 내비쳤지만 중간에 발을 뺀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입찰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재건축 사업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업지인 반포 3주구 시공사 지위도 박탈된 상태. 이에 따라 강남에서 상징적인 입지로 꼽히는 반포에서 아이파크 브랜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사는 신반포 15차 입찰을 비중 있게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 항공 인수 사업에 집중하느라 신반포 15차 입찰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상 관계자는 재정비 사업과 아시아나 항공 인수는 별개의 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한간의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주택 및 개발 사업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광운대 역세권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상도 이제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인천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더불어서 뭐 개포 1단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들도 있어서. 현재 반포동에서 아이파크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는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으로 지은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가 유일합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현산 측이 반포 3주구 조합의 시공사 지위 해지가 일방적이었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중에는 아직까지 현산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조합 임원진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